여기는 통영의 명당 찾아서 이렇게 지금 산자락을 오르다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잠시 머물러서 지금 이 풍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저렇게 입수석이 있고 이렇게 청룡맥과 백호맥이 감고 도는 자리라서 바로 이 자리가 이제 에너지가 응축되고 좋은 자리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좋은 자리 옆에는 또 반드시 결점이 있는 또 안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당 옆에 흉당이 있다. 흉당 옆에 명당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응축되고 좋은 자리인데, 옛날 그 이 산 주인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이 지역 사람이 됐든 바로 그 명당을 피해서 흉당에다가 산소를 썼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흉당에다 산소를 쓰니까 이렇게 묵묘가 되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묵묘가 되어서 산소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묵묘가 되어서 나무가 자라게 되면 나무 뿌리가 이 봉분으로 들어가서 유골을 휘어감게 되며 유골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손들이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불행하게 사고를 겪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애군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묘가 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나무 뿌리가 들어갈 정도로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 유골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 파장은 자손한테 직결적으로 작용을 해서 소위 말하면 동기반응으로 작용을 해서 자손들한테 아주 불행하게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묵묘로 남길 경우라면 화장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조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산소를 잃어버리고 관리를 안 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조상 산소를 모셨다면 정성껏 관리를 잘하는 게 조상님을 위해서도 득이 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무뿌리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방치할 거라면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잘 자연으로 돌려드리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명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응축된 소명당에 해당하는데, 이런 소명당 옆에 또 흉당이 있을 수 있음을 증명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왜 에너지가 응축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입수 바위가 있고 이렇게 앞으로는 앞을 받쳐주는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앞을 받쳐주는 전순 바위가 있습니다. 전순 바위가 있고 이렇게 전순 이렇게 감싸주는 전순 바위가 있어서 이 자리가 바로 에너지가 응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안산은 아주 그 토산으로서 그 병풍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저 푸르른 논들은 바로 물결, 저 푸르른 논들은 재물을 상징하는 푸르른 그 물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배사님수로서 앞에 개천이 흐르든 강물이 흐르든 저 논바닥이 있든 다 수기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개천이 감고 돌거나 물이 감아도 좋지만 이렇게 논바닥, 즉 푸르른 논바닥이 쫙 펼쳐져 있거나 감고 돈다면 그 또한 수기가 안고 도는 형상이라고 해서 재물운이 좋은 그 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에 해당하는 좋은 그 명당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소명당이라 했느냐? 기운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응축돼서 산맥이 본맥으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곳은 본맥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광맥으로서 좀 흩어져 있습니다. 기운이. 그래서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 하더라도 정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제 소명당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상님을 바르게 모신다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성과 마음이 있을 때만이 좋은 명당을 찾을 수 있고 또 좋은 명당을 찾아서 모신다는 것은 조상님을 위하는 길이며 바로 후손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 전에 이렇게 그 소명당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산맥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바위가 있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안정되게 내려온 바위가 있을 때는 그 밑에 좋은 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막 거칠게 뾰죽뾰죽하게 이렇게 뾰죽뾰죽하게 거칠게 바위가 서서 내려올 때는 그 밑에 터가 안정된 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이렇게 삐죽삐죽 서서 내려가는 이유는 불안정한 구조를 뜻해요. 이 지기맥이, 이 지맥이 내려오면서 안정구조로 내려오지 않았다.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죽뾰죽하면서 바위가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유순한 자손들은 어때요? 겸손하고 덕이 있고 말도 잘 듣죠? 근데 이 막 역성을 가진 자손들은 어때? 말 대꾸하고 막 자기 머리 쳐들잖아. 그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바위가 고개를 들고 뾰죽뾰죽하죠. 이것은 순종적인 맥이 아니고 역성적인 맥이라서 불안정한 구조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안정된 명당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 내려가는 지금 지맥, 이 산맥에서는 안정된 명당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바위 모습을 봐도 이 산이 순종적이면서 원만한 기운을 가졌는가, 역성의 기운을 가졌는가, 불안정한 기운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증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그 바위만 봐도 이 지기가 지금 얼마만큼 좋은 기운인지, 역성의 기운인지, 아니면 분열의 기운인지, 불안정한 기운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